네, 이렇게 이제 저기 토마토가 익은 다음에 치즈만 올리고요. 불을 끌 겁니다. 야채, 온갖 야채에다가 이제 제가 따온 산딸기랑 견과류 이렇게 해서 하나 해왔고요. 이제 이거만 먹으면 제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토마토에다가 요번에 받은 거 치즈를 올려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가지고 국물도 좀 찌끓일까요? 찌끓이면 맛있겠죠. 토마토를 제가 워낙 좋아하는 거라서 하나 만들어서요. 덕분에 잘 먹겠습니다. 토마토 구울 때는 오일만 사용해요. 그럼 밤에 물렸어요, 여기에. 빨간 거. 시청자님, 우리 벌레 좀 뭐라 해주세요. 그 모기나 이런 벌레들은 저는 별로 신경을 안 써요, 벌레들을. 모기가 뭐 물고 그런 것도 별로 신경 안 쓰는데. 그래서 그래도 막 괜찮았는데, 막 모기가 아니고 이상한 다른 벌레가 물어서 빨개졌어요. 밖에 축축하고 너무 비가 계속 내려서 비 그칠 때까지는 밖에는 지금은 일 못해요. 사람 마음들을 다 잡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은 해요. 하는데, 어떤 사람은 스님 먹방, 왜 스님이 먹방해요?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스님 자연스레스레 자연스럽게 하시는 거 좋아요? 하는 사람도 있는데, 100사람이 있으면 마음이 100명이 다 다르지 않겠어요? 저는 제 하고 싶은 대로 할게요. 아버지하고 당나귀 옛날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걷게 하느냐 해서 당나귀에 아버지를 태우기도 하고, 또 조금 지나가니까, 어떻게 아들을 또, 그렇게 하게 하냐 하고, 그러고, 그러다 마지막에는, 또 당나귀를 어떻게 걷게 하냐고 그러면서 당나귀를 또 양쪽 발을 묶어가지고 지고 가기도 하고 하면 그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우화가. 그게 바로 그거거든요. 자기 줏대가 없으면 이 사람 말 들으면 또 이쪽으로 갈팡. 저 사람 말 들으면 저쪽으로 갈팡. 갈팡질팡 갈팡질팡 하잖아요. 이거 캄캄하나? 왜 캄캄하지? 이렇게 아, 이틀 남겨놓고 하고 왔거든요? 아, 풀 뽑고 왔는데. 아우, 어제 태풍이 많이 태풍이 온다고. 그래가지고. 어제 늦게까지 풀대도 없는데, 아, 새들이는 정말 못 일어나겠다. 그래도 같이 풀을게요. 안 됐는데, 3일 뒤에는 제가 이제 만행 떠날 거거든요. 한 15, 16일 정도 될것 같으니까. 이거 바나나하고 토마토하고 아로니아 카라 요즘은 좀 토마토 좀 많이 먹어요. 부어서도 먹고 주스로도 마셔. 왜냐면 얼굴이 밝아지고 빨리 회복하려면 음식으로 빨리 회복해야 되거든요. 보통 만행을 7월 보름에 해제하고 나면은 이제 그날은 반항 내고
세상도 보이고 서로 버리고 공부하겠다고 이렇게 나는 14년도에 갔다 온 것 같아요. 15, 16, 17, 18, 한 5년 만에, 5년 만에 이제 구독자 한 분이 스위스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도 스위스 가보고 싶다, 이렇게. 제가 댓글에다 글을 달아놨거든요. 그랬더니, 스님, 뭐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 그럼 갈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고 농담 삼아 지나갔거든. 근데 스위스 계시는 분이, 지금 정말 카톡에다가 가족 사진도 보내주시고, 정말 편안하게 봐도 된다고 그러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그냥 애기처럼 덜컥 승낙을 했거든요. 저도 모르게 이 여름 끝자락에 가고 싶었어. 그냥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몰라. 내가 그냥 가고 싶은 날짜가 이 날이었어. 근데 진짜 내가 이 날짜 잘 잡은 것 같아. 이제 손에 다 물집이 다 생긴 거야. 양손 다. 양손 다 물집이 다 잡혀가지고 더 해도 못할 것 같아. 그래서 그냥 한 보름간은 훅훅 털어버리고 요양하고 나 오늘 너무 힘들었거든. 나 오늘 진짜 일하기 싫었는데 잡고 가도 이럴까. 요번에 더 바쁜 게 아로니아하고 또 다 일이 겹쳐가지고요. 일이 끝나고 나자마자 아로니아가 다 따지도 못하면서 여가 풀이 나기 시작했어. 그냥 편한 마음을 갖다 올게요. 나 간다 그러니까 이쪽 저쪽에서 10만원 주는 사람도 있고 20만원 주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갈 수 있게 됐어요. 빨리 해보려고 이거 조수 가다 왔잖아. 빨리 해보고. 진짜 에너지가 방전이 완전 다 되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막 그렇게 영면정진 했는데 한 3일 남겨놓고 내가 우리 어머니 들어가서 눈물이 나와. 진짜 눈물이 나와. 벌레도 물렸어. 태풍 비껴간 것만도 감사해. 태풍 비껴간 것만 해도 감사해. 이제 맨날 일하는 모습 아니고요. 이제 3일 뒤부터는 제가 스위스에서 행복하게 여행하는 모습 영상 올릴게요. 그냥 오늘은 말 안 하고 말 안 하고
오늘 태풍 온다네요. 그래서 그 뭐지? 오전에 오늘 엄청나게 하루 왔다 이. 오늘 오후에 비 오면은 못 가는가 싶어가지고. 아이고 더워라. 시원하다. 더우시죠? 전날 시원한 데서 씻는 것 같은데 저 엄청 힘들게 일했거든요. 그래서 몸이 달궈져갖고 어쩔 수 없이 계곡에 왔어요. 이해해 주세요. 아, 토마토 구워가지고 뭐 밥 먹으러 가려고. 여러분, 아, 눈티가 반티에서 올라온다는 이유가 빨리 회복하려면 야채를 좀 많이 뜯어 먹어야 되는데 야채가 많이 녹아가지고 찌를지 모르겠네. 어떻게 주스다가 뜯어 먹어야죠. 올라가볼게요. 이제 마지막 더위예요. 조금만 참으시면 돼요. 조금만 잘 참으세요.